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이브라든지 아니면 YG 등 엔터주들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신인 걸그룹이라든지 신인 그룹들도 등장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공연 재개가 된다라는 부분,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터 르네상스 시대가 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해제한다,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조차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해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났는데 정점을 좀 찍었다, 이제 조금씩 소멸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엔터주들의 흐름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 BTS의 그 해제, 그러니까 군 면제겠죠, 군대겠죠, 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제가 됐죠. 그래서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꾸준하게 나왔는데, 이 반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점의 영역이다, 또는 고점의 표시가 좀 나온다 라고 봤던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한 열흘 정도 가까이를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옆으로 눕고 있다는 것, 즉 올라가려면 저항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이 아 여기가 고점인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할로 매도한다라는 관점으로 11선을 이탈했을 때 반, 21선을 이탈하면 전량,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나는 이게 아니다, 나는 일단 내가 여기까지 기다려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매도를 대기를 해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21선을 이탈하면 추세가 지금 언제죠?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갖고 한 두 달 이상을 21선 위에서 놀고 있는데 21선은 깨진다, 이거는 도망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여기서 정리할 것이냐, 11선 이탈했을 때 정리하고 21선 이탈했을 때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정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그런 거는 아닌,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영역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라인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는 뭐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런 양봉이 나온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좀 욕심을 내갖고 이렇게까지 끌고 가지 말고, 이미 여기 라인과 여기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부터는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가지고 가고, 서로 이런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정리하고 나서 이 양봉 이후에 눌림은 우리가 또 들어가면 되죠. 아니면은 여기서 밀리면은 여기서 또 들어가면 되니까는 일단은 좀 정리할 수 있을 때는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해 놓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요 라인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생각 이상으로 뉴진스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인기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래서 이제 BTS가 그룹 활동 중단을 하고 이제 군대 가고 그러면서 이제 솔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유닛 활동으로 진행을 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은 예전에 그룹 활동을 했을 때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매출이 뭐 100억이 0원이 된다 그거는 아니었고, 100억이 한 60억, 70억 정도로 줄어들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거라니까 실적이 안 좋겠다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에 반영을 했던 건데, 르세라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뉴젠스라든지 새로운 걸그룹 두 개가 등장을 했고, 그 걸그룹이 의외로 굉장히 좀 흥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60억, 70억으로 줄어들었던 것 중에서 일부를 그래도 이 두 개의 그룹이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매출의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겠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뭐 1년, 2년, 3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올라가면은 적절한 눌림 구간이 있을 거고, 그 눌림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라인 구간을 한번 먹었고 여기서 또 잡아서 또 올라가는 구간을 먹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여기까지 가져갈 거야 라기보다는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좀 반복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더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고 허브경제TV 입력한 다음에 채널로 와갖고 저희 회사를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버튼 눌러주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뉴스, 관련된 섹터 이런 것들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오늘 보내드렸던 게 어떤 부분이었죠? 네, 오늘은 3위 그 관련주 LG엔솔 관련해서 저희가 아침에 8시 30분에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 한번 볼까요? 저희가 주도주로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보내드렸던 게 나라 M&D. 얼마만큼 나왔죠? 이만큼 16%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도 볼까요? 나인테크도 얼마만큼 나왔습니까? 역시 16.3% 정도의 반등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게 움직이네? 개비 뜨네? 왜 뜨지? 남들은 이제 분석 시작했을 때 회원님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말 뜻은 남들도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고 판단을 할수 있다. 그런 기회를 저희가 드린다라는 겁니다. 어저께는 저희가 히림이라는 종목을 좀 보여드렸고 오늘 움직이고 있죠. 한6% 정도의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저희가 드린다고 해서 당일날 움직일 거라고 100%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섹터를 저희가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 안 가면 내일 갈수 있고 내일 안 가면 또 모레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차곡차곡 정리해 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 친구 뭐 카톡 채널 추가하셔갖고 요 정보는 꼭 받아 가시면 될거 같고,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고 해서 주식을 뭐손 놓고 있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저희 허브 경제 TV를 찾아오세요. 저랑 일주일 동안 매매하면 저희가 이런 수익률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매매하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금요일이죠. 저희가 이제 월에서부터 금요일까지 매매를 진행할 건데, 금요일 날장 마감할 때내 계좌에 이런 수익이 찍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서 저희랑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요. 회원님은 이 수익 챙겨가고 이런 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챙겼다라는 자신감까지 챙겨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아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면은 충분히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장중이기는 합니다. 아직 장중이기 때문에 하이브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밑으로는 21선을, 위로는 한 18만원 라인 구간을 딱 설정해놨기 때문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오면은 깔끔하게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